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 종류하고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큰 원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항목이 있죠. 이런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잘 숙지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재무제표의 기본 이론이죠. 재무제표를 작성한 목적이 뭐냐 이거야. 결론을 말씀드리면 투자자나 채권자한테 이제 투자 좀 해주세요. 돈좀 빌려주세요 하고서 약간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나 채권자를 외부 이해관계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들한테 기업의 어떤 재무상태 및 기타 영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투자, 그죠? 또는 대출 이게 가능해지고요. 또 그게 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꽤 크죠. 금융경제 관련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중요한 경제 주체니까 그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뭐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자가 운영을 잘 했느냐 그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데이터를 보고서 경영자를 뭐 재선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수탁 책임, 그러니까 운영을 잘 했는가 이제 또 그걸 보자는 거죠. 재무제표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부채자금 수익비용이죠. 그다음에 차익과 차손이라고 있는데 차익과 차손은 일시적으로 나오는 수익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소유주의 출자와 분배, 그러니까 주주가 투자한 거, 배당 가져간 거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금 흐름, 또 이걸 보여주죠. 네. 뭐 돈이 얼마큼 들어오고 나가는지도 보여준다는 거죠. IFRS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요걸 보고서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기업에 대한 어떤 판단한다는 거죠. 예. 이런 사항도 있다는 걸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IFRS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요. 국제외 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표, 주석. 이 다섯 가지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했을 때 재무상태표. 여섯 가지인데, 똑같이 재무상태표니까 다섯 가지로, 묶었습니다. 이영업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가 아니라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다섯 가지 암기하시고요. 디테일한 걸 알고 싶으시면,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재무제표랑 보세요. 예. 이거 다 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재무제표를 보면은 어떤 그 재무제표 표시 공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이거 한번 보면요 다 이해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트 fs.or.kr 요게 이제 금융감독원 공시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서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반 사항입니다. 재무제표를 만들 때 필요한 사항들인데요. 일단 그 IFRS를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국제외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안 만들어지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주 드물게 다르게 적용할 수 있지만 이건 아주 드문 경우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기업이네, 계속기업. 적어도, 보호기업 말로부터 12개월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말로부터 12개월 안에 상황을 파악을 해서, 이 회사가 계속 갈 것인가, 망할 것인가, 그걸 판단하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주석공시하거나, 심하면, 계속기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업의 가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계속적으로 살아 움직인다. 이 가정이 필요한 거죠. 아, 그래야 재무제표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발생 기준액에, 그 다음에 중요성과 통합 표시, 상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발생 기준이라는 거는 현금의 입출이 없어도 회계 처리하자 이런 얘기죠. 보통 채권 채무를 기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준이고요. 중요성과 통합 표시. 뭐, 중요한 거는 따로 표시하고요.
안 중요한 거는 그냥 합쳐서 표시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할 것이냐, 적당히 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계가 있습니다. 상계. 자산 부채는 상계하면 안 되고요. 수익비용도 상계해서 잔액만 남기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걸 다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대 표시도 가능하다는 거죠. 비유동자산을 처분합니다. 거기서 이제 처분 대금을 이제 차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충당부채 관련 지출을 3자한테서 보증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지출과 보증금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빚을 갚아야 돼요. 근데, 3자한테서 또 받습니다. 받아서 지출하는 거야. 그러면은, 받은 금액이랑 지출한 금액을 퉁쳐가지고 순지출액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사한 거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차손 순액표시. 그러니까 차익이나 차손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동일한 거래에서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 어떤 경우는 손해. 그러면은 그거를 상계해서 그냥 순수한 차익차손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고빈도 최소 1년마다 합니다. 1년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재무제표를 만들어라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비교정보인데요. 일단 올해하고 단기 두 해년도의 재무제표를 비교 공시합니다. 근데 만약에 회계정책을 바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단기 전기 그 직전기까지 3개년치를 공시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넘어가실게요. 그래서 주요 일반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에 대한 일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재무상태표는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산부채자본 항목이 들어가는 건데요. 형식과 계정 과목 순서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에게 선택권을 줘요. 그래서 강제 규정이 없다는 것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는데 다른 방법도 가능합니다. 예. 세 번째, 유동, 비유동을 구분할 때는 기말로부터 12개월 안에 결제가 되냐 안 되느냐를 파악을 하세요. 12개월 이내 결제되면 유동이고요. 그 넘어가면 비유동입니다. 그리고 정상 영업주기 내 결제되면 유동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정상 영업주기라는 거는 원재료의 구입에서부터 제품 대금의 회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정상 영업주기라고 하는데요. 정상 영업주기 이내 결제가 되면은 그 주기가 1년이 넘어도 관련 자산 부채를 이제 유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자산부채 수익비용을 상계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을 두지 않고 유동비유동 구분하고요. 자산부채 수익비용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일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인데요. 포괄손익계산서는 이제 수익이나 비용을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일정 기간이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12월 30일 현재 이게 계산이 되고요. 포괄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익비용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는 크게 당기손익하고 기타포괄손익 두 개 항목이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은 자본하고 연결돼요. 자본. 대표적으로 매도가는 금융자산 평가손익이 있어요. 저 두 개를 합쳐가지고 단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기손익하고 포괄손익을 따로 떼가지고 두 개의 손익계산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반드시 포함될 항목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단일 또는 나눠서 작성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손익 항목의 경우 성격별이나 기능별 중 하나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능별이 뭐냐면은
매출원가를 구분 표시하는 방법을 기능별 분류법이라 하고요. 매출원가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으면은 성격별 분류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매기로 암기하시면 돼요. 매기. 만약 시험에서 반드시 성격별로 해야 된다. 그럼 틀려요. 성격 아니면 기능입니다. 그리고 성격별 분류법에서 매출원가를 구분 표시한다. 이름도 틀려요. 이게 기능별 표시법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은 수익비용이 아니에요. 이건 자본 항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매도가는 금융자산 평가손익, 재평가잉여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 두 개가 좀 기억하실 부분이에요. 요거는 붕괴로 나왔고 요거는 간혹가다가 용어 표현이 나오죠.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하면은 자본이 증가합니다. 매도가는 금융자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구분될 수 있죠. 처분손익으로 될 수 있어요. 그때 재분류 조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포괄손익 계산서의 어떤 주요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관련 양식은 오히려 그 금융감독원 사이트 가서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다 보여드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생략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재무제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길인데요.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증감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투자, 배당, 기타 포괄손익 증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에 대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돈 중요하죠, 그죠? 채권 채무 아무리 많아도요, 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업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 사람은 지금 혈액이거든요. 따라서 이 혈액의 어떤 순환, 이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흐름표 작성을 하는데 현금흐름표 안에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영업현금흐름, 투자현금흐름, 재무현금흐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은 보충설명이다. 그 앞에 네 개 재무제표에 적기 애매한 거를 다 주석에다가 넣는 거죠.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자본변동, 현금으로 표시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안에 그 항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 재무상태표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뭐 유형자산, 뭐 무형자산, 그죠? 그 다음에 뭐 유동자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쭉쭉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 재고자산도 있구나, 재고자산. 이렇게 있죠? 좀 구분이 되는 게 재고, 유형, 무형,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요거는 좀 내용이 확실한데, 그게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그 애매모호한 것들 중에서 이제 금융자산, 뭐 금융부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게 또 별도로 표시가 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금융이라는 거는요, 돈 놓고 돈 먹게요. 그죠? 돈을 투자하면은 돈이 추가로 생기는 거 아니죠? 재고, 유형, 무형은요,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의 자산이란 말이야. 근데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또 돈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돈 놓고, 약간 돈 먹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금융자산, 금융부채는 돈하고 연관된 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현금 그리고 그와 유사한 현금성 자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하고 채권이 있어요. 이거 유가증권이라고 하죠. 돈 놓고 돈 먹게 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 채무 돈 빌려줘도 돈 받는 이러한 형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금융자산, 금융부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받을 거면 자산이요, 줄 건 부채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은 뭐 웬만한 건 다 이해가 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종류하고 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유가증권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기 바래요. 자, 금융상품에 대한 건데요. 금융상품은 상대방한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요.
동시에 상대방한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돈과 연관돼서 받을 거, 줄 거 이렇게 딱 나뉘게끔 하는 것을 금융상품이라고 한다는 거죠. 금융상품은 금융자산, 금융부채 이렇게 나뉩니다. 금융자산은 받을 거고 부채는 주는 거죠. 금융부채하고 지분상품 비슷하긴 한데 조건이 약간 다릅니다. 일단은 금융부채 유지를 보시고요. 조건을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조건. 금융자산 항목. 현금이죠, 현금. 현금이 현금성 자산,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지분상품 주식이라는 얘기예요, 주식. 그 다음에 계약상 권리. 돈을 받을 권리. 금융자산.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권리. 이 얘기는 뭐예요? 이자 수익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돈 빌려주면, 주식 채권 투자하면은 이자 받잖아요. 그럼 유리하게 더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주식으로 결제될 수 있는 건데요. 수량이 변동 가능하거나 아니면 금액이 변동 가능한 경우 있죠? 그러한 경우에 이제 금융자산이라고 봅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수량 변동. 그 다음에 확정 금액 등으로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 이게 중요합니다. 파생, 비파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금융자산이 되려면은 또는 이게 부채가 되려면은 수량이나 금액이 변동 가능한다는 거죠. 주식 거래할 때. 수량이나 금액이 변동된다는 거는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죠. 수량 금액이 딱 확정돼 버리면요. 차후에 대한 의무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거래할 때 수량 금액이 변동돼야 돼요. 수량이나 또는 금액이. 그래야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되겠다 이거죠. 넘어가실게요. 금융부채 똑같아요. 똑같아. 금융자산 내용하고 똑같죠? 입장이 반대죠? 금융자산을 지급할 권리, 불리한 조건. 이렇게 되잖아요. 그 나머지 똑같고요. 자산하고 부채는 입장이 반대일 뿐이지 기본 개념은 같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금융자산, 금융부채가 될 수 있는 항목이 뭐냐 이거예요. 처음에 보시면은 매출채권, 매입채무, 받으러움, 지급어음, 뭐 대여금채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채권채무다 이거 채권채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금융자산, 금융부채가 되겠죠. 실물자산, 리스, 무형 이거는 금융자산이 아니에요. 이걸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선급비용 같은 경우도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선급비용은요. 돈을 미리 준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혜택을 받는 거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혜택을 받는 거예요. 혜택.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금융하면 돈이 나중에 들어오고 나간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 다음에 선수수익도 아니에요. 그죠? 반면에 미수수익이나 미지급비용은 금융자산, 금융부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계약에 의하지 않은 거는 부채자산 아니라고 되어있죠. 강제성을 띈 거는요. 금융하고 상관이 없어요. 금융은 자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따라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세금은 강제로 뜯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유가증권이 있는데 유가증권은 금융자산 중에 속하는 겁니다. 금융자산에 속하는 것 중에 유가증권이 있어요. 이건 종류가 단기손익, 매도가능, 만기보유, 대여금융 수취채권 이렇게 있다는 거죠. 부채는 굳이 안 봐도 돼요. 자산이 중요해요. 자산. 단기손익 인식 금융자산, 부채 정의는 똑같습니다.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자산 위주로 볼 건데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단기 매매 항목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 그러니까 단기간의 매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기를 노리겠다 이런 의미죠.
그런 목적을 가진 금융자산을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 이렇게 부릅니다. 보시면은 단기간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 이렇게 돼 있죠. 파생상품이 있는데요. 파생상품은 이제 선물이나 옵션 같은 건데 완전히 이건 도박이에요. 도박. 대박이 나기도 하고 쪽박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단기간에 매매차익을 노리는 거니까 단기 손익인식금융자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증계약이나 위험회피 있죠? 요거는 그 적극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단기 손익의 정의하고 안 맞아서 해당 자산으로 포함이 안 됩니다. 금융보증계약 위험회피 수단은 대박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소극적으로 위험을 피하려는 겁니다. 그거는 요 목적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정의를 좀 봤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단기간 매매해가지고 뭘 좀 돈을 노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특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만기보유금자산인데요. 만기보유는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있죠. 얘는 주식은 안 돼, 주식. 왜? 주식은 만기가 없거든요. 만기가 있어야 만기보유금자산인데 주식은 만기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뭐만 된다? 채권, 채무상품만 가능해요. 그리고 보유할 의도 능력이 있어야 되죠. 두 개 중에 하나도 없으면 끝까지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 가능은 이두저도 아닌 게 매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아니에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그냥 상대방하고 대충 채권 채무를 맺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경우에 금융자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단기간에 매도한다든지 매도 가능이 된다 그러면은 다른 걸로 분류해야 되죠. 예. 그래서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시장에서 팔리는 건 아닌 거,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나하고만 관계를 맺는 거, 그런 것이 대여금이 수취채권이다 이거야. 따라서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죠. 단기손익인식, 매도가능, 만기보유, 대여금 및 수취채권. 네, 이 종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채로 구분되지 않기 위한 조건이 있죠. 부채가 아니면 자본이에요. 부채는 삼주한테 지급하는 거고 자본은 주인한테 지급하는 거죠. 주인한테 지급하는 거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줘두고만 안 줘두고만. 3년한테 지급하는 건 반드시 줘야 되죠. 예, 계약을 맺은 거니까요. 그래서 부채가 안 된다. 이 얘기는 자본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의무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으로 결제되는 거면은 확정 수량과 확정 금액 간의 교환이 됩니다. 금액이 딱 고정되면은 차후에 추가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돈을 더 주거나 수량을 늘려주거나 이런 의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후에 추가 의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지금 딱 고정이 돼야 돼. 그리고 의무가 없어야 되고요. 안 줘도 된다. 이런 식의 의무가 없어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재무제표 표시공시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하고요. 재무제표 종류,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주요 작성 원칙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어떤 정의라든지 그 구분 있죠?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가겠습니다.